자기야, 벌써 나가게? 오늘 생일 파티 있어가지고. 오늘 오빠가 데려다 줄게. 나 진짜 지하철 타고 가도 되는데. 오빠, 차키를 두고 왔네.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저기. 네? 아! 아프냐? 오랜만이네. 와, 씨. 나는 출소 기념 화려한 컴백 개싹 치였다. 와, 씨. 바깥 세상 공기 식이네. 이 너님도 나님의 출소를 반겨주는구나. 와, 씨. 포르쉐 992 GTS. 오랜만에 보네. 와, 죽이네. 아이, 씨펄. 임성식 때문에 나님이 빵 가는 것만 아니었으면, 지금 나님도 이런 차 몰고 다녔을 텐데. 야, 차 사진 간만에 찍어보네. 사회 복귀한 기념으로 간만에 인스타 업로드나 조져볼까? 500만 년 만에 인스타. 샵 근황, 샵 부활, 샵 복귀, 샵 새 출발, 샵 포르쉐 992와 함께라면 샵 불가능은 없다. 샵 꿈은 이루어진다. 샵 CEO. 우와, 오빠 오랜만이다. 새 차 뽑았어? 나도 태워줘. 역시 1차원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제일 잘 먹히긴 해. 어? 뭐야? 오호라 내 동생 정빈, 잘 지냈니? 드디어 출소했구나. DM으로 연락처 남겨놨으니 어여 형한테 전화해봐. 우와. 야, 안 그래도 출소하면 성식이한테 제일 먼저 복수하러 가려 했는데 알아서 연락이 오시네. 너님도 나님의 보복이 좀 두려우셨나봐요. 와, 씨, 나님 심리적 압박 성공 개싹 찌렸다. 시펄, 넌 뒤졌어 임성식. 오호라 정빈 내 동생. 야, 임성식, 너 오랜만이다? 그나저나 내가 출소하면서 번호를 바꿨는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? 비나, 비나, 형이야. 형은 항상 네 정수리 위에 있단다. 다 알고 있단 뜻이지. 아이씨. 야, 너 나에 대해 아는 척 좀 그만해. 아, 이 새끼 변하지를 않냐? 비나, 너 방금 형 전화 받기 전까지는 C8 임성식 넌 뒤졌어 라고 내 욕을 하지 않았니? 아니, 이거 뭐 귀가 간지러워가지고. 뭐? 씨발, 어떻게 알았지? 야, 너 뭐 나 염탐하고 사냐? 아, 많이 후달리시나 봐요? 나님한테 복수당할 생각 하시니까. 어, 그래, 내 동생 아주 많이 후달린단다. 그나저나 어디니? 너무 보고 싶었어. 출소 축하. 아, 진짜 개빡치네. 야, 임성식 너 어디냐? 맞짱 뜰래? 와와와, 비나비나, 일단 컴 다운하고 만나서 얘기하자. 형이 아주 할 얘기가 많거든. 야, 이 사기꾼 새끼야. 너 저번처럼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지? 에이, 무슨 소리야, 내 동생. 형이 진짜 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. 족가세요. 야, 임성식, 너 조금만 기다려라. 내가 당한 거 이상으로 한 10배는 갚아줄 테니까. 나중에 봐. 끊으면 후회할걸?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.
야, 우리가 앞으로 만날 날은 딱 한 번이야. 언젠 줄 알아? 내가 널 죽여버리는 날. 아씨, 넌 아직도 내가 등신으로 보이냐? 넌 뒤졌어. 저녁 6시 강남역 우정사관이. 그냥 배고픈데 얻어먹고 째일까? 아, 아니다 아니다. 나님이 가오가 있지. 까꿍. 아, 깜짝이야 씨발. 내 동생 비나, 넌 언제까지 가오 때문에 참고 살래? 참지 말고 어디 들어와. 아, 쪽팔려. 아, 씨. 우리 빈이 출소하고 고기는 오랜만에 보는 거지? 어여 먹어봐. 야, 넌 내가 호구로 보이냐? 용건만 얘기해. 일단 형 배만 좀 채울게. 아이씨, 콩밥만 먹다가 무생채 비빔밥 보니까 존나 맛있어 보이네.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? 바로 먹으면 가오 상할 것 같고. 우리 비니는 참 귀엽고 단순해. 고기는 먹고 싶은데 자존심은 상하지? 일단 폰이나 확인해봐. 뭐야, 1억? 이 새끼 진짜 뭐지? 아니 갑자기 1억을 왜 주는 거지? 내 동생, 이 새끼 뭐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형이 우리 동생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. 족가세요. 전에도 이런 화법으로 낚고들겨서 형 감방 보냈잖아. 비나 형이 얘기하잖아. 그건 우리 비니가 형을 배신한 대가로 벌을 준 거고, 이번 일은 진짜 돈이 오고 가는 비즈니스를 하자는 거야. 일단 나에 대한 신뢰를 가져달라는 의미로 먼저 1억을 넣었고, 내 제안을 너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1억을 더 줄 거야. 그리고 작전 성공 시 성공 보수 8억, 총 10억을 줄 거야. 엥? 10억? 도대체 무슨 제안이길래 이렇게 금액이 큰 거야? 좀 수상한데? 그래, 뭐 일단 제안은 들어볼 건데 만약에 저번처럼 불법이다 그럼 난 안 한다. 비나, 성공하면 합법! 실패하면 불법인 거야. 아니 그럼 돈은 왜 그렇게 많이 주는데? 실패 시 리스크가 좀 따르기 때문이지. 아, 그러니까 이번에도 넌 뒤에서 지켜만 보다가 실패하면 혼자 튀겠다 뭐 이거지? 우리 비니가 그래도 이 시련을 겪고 나니까 성장을 좀 했나 보네. 이제야 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나 할까? 아무튼 실패해서 혹시나 빵에 가더라도 돈이 있기 때문에 덜 억울할 거다 이 말이야. 궁금하지? 일단 좀 먹어. 저 빵에서 맨날 콩밥만 먹었을 테니까. 고급 단백질로 입맛을 리셋해야 될 거 아니니. 아씨, 안 먹어 씨폴. 넌 아직도 내가 그지 새끼로 보이냐? 앞으로 너가 사주는 건 난 절대 안 먹을 거야. 그래? 뭐 어쩔 수 없지. 아이고, 전화가 왔네. 예, 대표님. 아, 예. 아,
통화 오래 하겠지? 와, 존나 맛있네. 이름 뭐야? 우정 소갈비? 소갈비인데 가격이 이것밖에 안 해? 잠깐만. 그럼 앞으로 출소한 이 나님이 여자들한테 소고기 사준다 하고 여기에 데려오면 가오도 챙기고 가성비까지 챙기는 거잖아. 와, 나님 1타 2피 개쌉질이겠다. 오호라 정빈. 내 동생 아까 형은 마중을 안 해주더니 고기한텐 혀마중을 내주는구나. 그래, 내 동생 자존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먹어. 우리의 새로운 우정을 위하여 형이 셀렉한 곳이 우정 소갈비인데 우리 빈이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형이 참 뿌듯하구나. 형이야. 사장님, 정갈비 두 개만 넣어주세요. 내 동생 생각보다 많이 먹네? 빵에서 굶겼니? 와, 이게 존나 맛있네. 아, 야, 맛있지? 맛있을 거야. 여기가 오픈한 지 5개월 만에 60호점까지 계약했대. 너 형 말 듣니? 형이 그 제안 얘기 좀 해도 되니? 아, 그게 쉬운 게? 뭐, 일단 얘기해봐. 형이 말이야, 사실 지금 이시아를 만나고 있거든? 뭐? 그 김치녀 이시아? 와, 와, 형 졸라 재밌는 사람이구나. 그러니까 나 빵에 보내고 내가 만났던 여자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, 형이? 비나, 말은 제대로 하자. 내가 먼저 만났던 애를 네가 만난 거야. 아 맞네. 그래, 뭐 아무튼 뭐 지금 임성식 말고 그 옛날에 개 찌질했던 임성옥 시절 그때 말하는 거지? 맞아. 내가 지금 이시아를 만나는 건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줬던 걸 복수하려고 만나는 거야. 아, 그래?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뭔데?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는 거지. 뭐? 정신병원? 그래서 내 동생 도움이 좀 필요한데 옛날 생각해봐. 이시아 생각만 해도 막 피가 끓지 않니? 어디 오빠? 내가 방 예약해놨다고 아까 말했잖아. 저 정도 여자 만났는데 모텔을 데려오는 게 말이 돼? 나는 시그니엘 정도 아니면은 안 가. 존나 열받네. 오빠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? 야, 시발년아, 뒤질래? 시발년? 그래, 시팔년아. 야,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를 썼는지 알아? 이런 미친년이 아르망디 사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? 그지 카푸어 새끼야. 뭐? 카푸어? 그래, 카푸어. 이거 뒷차도 아니잖아, 이 그지 새끼야. 뒤질래? 돈 있으면 쳐보세요. 쳐보시라고. 아, 맞다, 네 돈 없지? 카푸어 잘 지내라. 오케이, 알겠어. 형이 시킨 대로 다 할게. 오호라, 우리 빈이 결정이 속전속결이로구나. 근데 조건을 조금 바꾸자. 작업 전에 5억을 먼저 주시고요, 성공하면 추가로 5억 주기. 어때? 그렇게 했다가 너가 작업도 안 하고 째면 형은 어쩌라는 거니? 아씨, 여보세요, 저 당신 때문에 빵에 다녀온 사람이에요. 아니, 내가 당신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지금. 아, 싫은 마세요. 아, 싫은 마, 싫은 마. 그래, 어, 알았어, 알았어. 와씨, 뭐야, 이렇게 5억을 쉽게 벌 수 있다고? 당분간 성식이 형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지내볼까? 우와, 나는 인생 역전 개쌉질었다. 근데 너 왜 아까부터 형한테 계속 반말하는 거니? 좀 거슬린다? 지랄하고 자빠졌네. 야, 너가 내 입장이면 너한테 존댓말이 나오겠냐? 우리 빈이 말 넘심이로구나. 너 자꾸 그러면 5억 더 주는 건 좀 고민해 봐야겠어.
형식이 형, 죄송합니다. 제가 잠시 미쳤었나봐요. 넣었어. 확인해봐. 네? 워블요? 형, 진짜 감사합니다. 형은 예나 지금이나 진짜 최고예요. 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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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야. 자, 짠하자. 작업 준비하겠습니다, 형님.